네, 안녕하세요. 용설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요, 예, 겨울철 바위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노지에 있는 바위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설TV. 네, 겨울이 성큼 다가와서 이렇게, 예, 이 돌절구에도 벌써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꽝꽝 얼어 있습니다. 바위솔 또한 예 이렇게 얼어 있는데요. 예 아침 서리를 맞은 능견 바위솔이에요. 요 바위솔은요 항아리를 뒤집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게 연식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된 지가 벌써 6년, 아유 벌써 7년째 되는 것 같아요. 예 용솔이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만들어 본 아이인데 여기는 북향이에요. 참고로 북향이라 요렇게 자랍니다. 그리고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그냥 예, 두는 겁니다. 이대로요. 하지만 이 아이는 미리 뿌리를 다 내렸기 때문에 예,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요것도 돌 수반이에요. 예, 돌 수반에다가 심은 건데 요 수반은 밑에 구멍은 뚫려 있고요. 배수는 좀잘 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마사하고 예, 상토 조금하고 섞어서 심은 거고요. 올 봄에 심은 거죠, 올 봄에. 예, 올 봄에 심었는데 아주 짠짠하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예, 겨울철에는요, 마찬가지로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노지에 있는 바위솔들은요, 예,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엽도 많이 지죠? 예, 하엽을 굳이 겨울철에는 따줄 필요가 없어요. 눈이 오면 눈이 쌓이도록 예, 그렇게 유도하면 되고요. 예,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끼하고 속에는 생명토를 이용해서 해놓은 건데요. 요것도 세월이 꽤나 오래된 겁니다. 예, 이 작품도 돌에다가 붙여놓은 건데요. 예, 요것도 한 7년 정도. 예, 7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끼 마찬가지로 물을 별도로 준 적은 없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향이에요. 자, 이끼는 참고로 북향 쪽으로 아주 잘 산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요대로 월동을 예, 한 겁니다. 꽤나 오래된 묵은둥인데도 영양분이 없으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자, 요 아이는요, 용설이가 여름 장마철 지나고 그 땡볕에 예, 땡볕에 자구를 따서 심은 겁니다. 예, 그때 심은 건데, 예,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고 심었지만은, 와,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내린 아이들은 월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그 옆으로 가면은, 예,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죠. 요렇게. 자, 보세요. 예, 햇빛에 노출이 된 아이들은 요렇게, 예, 올망졸망하게 요렇게 자랐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아틀란티스가 있는데요. 아틀란티스 사이에 그늘에 가려진 애들 보세요, 이렇게. 자, 틀리죠, 옆에 거하고. 요게 그늘에 가려진 애들은 요렇게 입장이 좀 넓게 벌어진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그 오픈돼 있는 애들, 햇빛을 보고 오픈돼 있는 애들은 요렇게 입장이 아주 야물딱지게 예, 돼 있습니다. 자, 아틀란티스도 월동을 아주 잘하는 식물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바위솔은 뭐 월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그늘지게 하면은 아이들이 예, 냉해를 쉽게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햇볕을 많이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아이는 능견인데요. 예, 요 아이도 세월이 꽤나 오래된 능견입니다. 요 자리는 남향이죠. 남향 쪽인데 처마 밑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마 아래쪽에 밭흙으로 그냥 마사 뭐 이런 거안 했습니다. 그냥 밭흙으로만 한번 테스트를 한다고 심어놨는데 여전히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수분은 항상 유지가 돼 있는 곳이고요. 예, 배수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워낙 능견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요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노지에 있는 연정이죠. 예, 목대 보세요, 목대. 엄청나게 굵어요. 예, 연정이 이렇게 월동에 들어가는데요. 월동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타협을 만들기도 하면서 월동에 들어갑니다. 자, 목대 보세요. 요 연정이 요게 한 7년? 예, 6년 반, 7년 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원주택 정원에, 예, 저쪽 아래쪽에, 우리 봄이 앞쪽, 저쪽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연정은. 예, 여기는 그 연못이고요. 연못 앞에 이렇게 바위솔 정원이 꾸며져 있답니다. 자,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선셋이에요. 요 아이는 선셋 바위솔이고요. 예. 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이끼. 야, 이끼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 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끼가 많이 낍니다. 이게 돌에 이끼가 붙어서 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바위솔들이 조그맣게 그렇게 이쁘죠, 요것도. 예, 요 아이도 선셋이에요. 선셋을 자구를 따서 요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런 조건이면 아이들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아이에 붙어 사는 이끼. 너무 이쁘죠? 아틀란티스, 예, 겨울 눈이라고 합니다. 겨울 눈. 요대로 겨울을 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 아이가, 예, 이쁘게 꽃을 피우거나 또 잎을 만들기도 하죠. 동화라고도 하죠, 동화. 동화는 겨울 눈입니다. 예. 자, 이렇게 아틀란티스가 요 목대는요, 예, 요런 거 잘라내도 상관없어요. 이제 월동 들어갈 때는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예, 해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출근 전에 용설이가 잠깐 저 집 정원을 찍어봤는데요. 예, 용설이네도 그렇게 이쁜 정원은 아닙니다. 예. 자, 겨울에 바위솔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예, 그냥 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분을 좀 유지해주고요. 예, 수분이 없을 경우는, 예,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날씨에 물을 잠깐 주어서 수분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예, 가야 되겠죠? 고마, 가자. 자. 우리 봄이하고 같이 출근을 할 겁니다. 이리 와. 자, 타세요. 앉아. 영솔 TV. 봄아, 아이고. 알아서 잘 내리네. 예. 이건 황우석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예, 속에는 생명토를 넣은 게 아니고 수태와 생명토 아주 조금만 녹여서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멋진, 예, 황우석 작품이죠. 예. 자, 이쪽 앞쪽에도 이대로 겨울을 날 거예요. 이대로 겨울을 날 거고,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예, 10월 1일 날 배디비어를 가을철 바위솔 심는 방법이라고 올린 적이 있죠. 예, 요렇게, 아이고, 올겨울 잘 날 겁니다. 예, 요렇게 해서 심어 봤어요. 위에도 요렇게 바위솔이 있고, 예, 주얼 케이스도 지금 월동 준비 들어가느라고, 예, 하엽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엽 만드는 거는 자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관리바다죠. 예, 아주 이쁜 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졌다가, 예, 아이들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요. 예, 꽁꽁 언 아이들이 다시 낮이 되면은 또 풀리고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직도, 예, 얼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요 보세요. 아주 꽁꽁 얼어 있습니다. 예, 낮 시간이 되면 좀 풀리겠죠. 자, 완전히 초겨울이죠. 예, 초겨울 날씨에도 이쁜 모습을 계속 유지해주는 바위솔. 밖에 정원에다가 이렇게 심고 관리할 수 있는 바위솔. 예, 바위솔은 다육이가 아닙니다. 예, 밖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인 거죠. 자, 여기는 용설인의 농원이죠. 용설인의 농원 하우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우스 안에는요, 예, 난방은 하진 않습니다. 난방은 하진 않고 이중하우스로 돼가지고
저녁에 좀 이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 이렇게 커버를 좀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난방은 하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들은 밖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예,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예, 하우스 안에 바이솔들은 보통 물 주기가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보름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겨울철 바위솔 예, 관리 요령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요, 노지 땅이 습하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먹고 예, 자랍니다. 그러니까 굳이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역시나 1년 내내 물을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땅이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배수를 정말 너무 잘 되게 해놔서 밑에 흙을 팠는데 수분이 없을 경우는 당연히 물을 줘야 되겠죠. 예, 하지만 땅을 파봤는데 땅 속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요, 물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게 바위솔입니다. 네, 겨울에는요, 화분에 있을 경우 화분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고 그럴 때는 눈을 맞게 하든지 아니면은 눈을 맞을 수 없는 테라스나 어느 조건이었다면은 물을 주셔야 됩니다. 언제 줘요? 흙이 바짝 말라 있을 때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날에 겨울에도 따뜻한 날이 있죠. 예, 따뜻한 날에 물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봐서 좀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은 물을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노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돌이 있죠. 또 돌이 있고 이쪽도 돌이 있고, 그죠? 돌과 돌 사이에, 예, 돌과 돌 사이에, 자, 이렇게 심어주면요, 여름에도 좋은 점이 뭐냐면 돌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돌 밑에 시원한 곳이 있고 돌 밑에 또 수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위솔들이 그쪽으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한 겨울에는요, 완전히 건천에 노지에다 심은 아이들보다는 그 노지에 돌을 중간중간 박아서 이 돌이 찬바람을 막아주거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풍,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옆에, 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더 겨울을 잘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바위솔은 포천 존바위솔이에요. 네, 존바위솔 종류, 우리나라 자생바위솔 종류는요, 이런 식으로 월동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죽은 게 아니고요. 예, 죽은 게 아니고 사람들 요거 말라 비틀어진 걸로 생각해서 다 뽑아버리는데 절대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 죽은 게 아니고요. 예, 요거 월동 들어간 겁니다. 월동. 자, 보세요. 예, 요렇게 예, 요렇게 동화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요 안에 예, 요렇게 월동하기 위해서 예, 움츠리고 있는 거고요. 예, 절대 죽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거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예, 요 아이가 봄이 되면요, 어떻게 이뻐지냐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뻐집니다.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예,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은 거 아니니까 예, 자, 요 아이들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도입종 샘퍼비붐하고 예, 우리나라 자생바위솔하고 같이 심어놨는데요. 예, 보세요. 자생바위솔 라인을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월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 자,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예, 사실 보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옆에는 예, 샘퍼비붐이죠, 도입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옆에는 만홍인데 만홍이 지금 예, 월동에 예,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하우스 아니지만요, 하우스 아니지만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도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생바위솔은 이 겨울에 참 볼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요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건 연화바위솔이에요. 연화바위솔인데요, 꽃대가 지금 말라가지고 예, 실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꽃대 마른 거는 잘라내거나 뽑아주시면 되고요. 옆에 그 이제 연화가 겨울잠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화를 만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예, 결혼 아이들도 그냥 죽은 거 아니니까 그대로 이쁜 모습을 예,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용설인의 집과 또 농원을 대략적으로 보면서 예,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예, 너무 쉽죠? 사실 설명이라기보다는 예, 겨울철에는 그냥 또 두는 게 좋습니다. 예, 수분을 좀 유지해줘야 된다는 게 하나의 월동하는데 좀 필수 항목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예, 석부작 수강. 아,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석부작 수강을 합니다. 예, 하우스 안에는 따뜻한 기온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오셔서 만들어 놓고, 아, 가져가시지 말고 이곳에 무료로 그냥 보관을 했다가 따뜻한 봄날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농원을 운영하시거나 또 다육이 농원을 하시거나 또는 매장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가져가시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예, 봄철까지 용설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석부작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으로요, 바이소를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요, 예, 요 포토를요, 포토채 어떻게 보관하냐면 그대로 정원에 묻어주세요. 땅속에다 묻어주세요. 요거 자체를 그냥 털지 마시고 요대로 묻어놓으면은 월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지금 시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 영상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 유행입니다. 예, 안녕.